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도 받고 축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도 고침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막 그 부모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 이 조그만 녀석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안으시고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에서는 이 어린이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가정의 달인 5월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요, 희망이요, 또 이 나라의 등불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이걸 좀 더 키워줘 보세요. 보름을. 여기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아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는.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감람나무가 요즘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보통 올리브나무라고 하면 잘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는 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 씁니다. 우리는 참기름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래서 음식을 해 먹는데 이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이제 거의 짜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상처가 났거나 어떤 이런 했을 때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이 감람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고 기름을 부을 때는 반드시 그런 기름, 올리브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어두움을, 집에서 그때는 석유가 없으니까 불을 밝힐 때 올리브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밝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올리브로 계속 그 불을 켜놓고 성전을 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식을 먹으려면 올리브유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내 가정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내 자식들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이 너희의 미래요, 희망이요, 그리고 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구 감소라고 했는데 이제 인구 절벽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의 출산율. 그래서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숭안은 이미 시골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가 문을 닫고 지금 폐교를 하고 앞으로 이제 많은 대학들이 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소멸되고 경제 인구, 활동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경제력이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과 아주 앞서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태어난 자녀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사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노후를 위한 그러한 것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무거워지고 이렇게 지금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성경은 우리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전망이 암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벌써 70% 정도가 이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에 없어졌어요. 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일꾼들이 지금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아주 염려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볼 때는 국가가 더 이런 어떤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마음껏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더 많은 과감한 투자와 정책과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냥 이제 저희들 그 결혼했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어떻게 하나 낳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하나만 낳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 굉장히 이제 미래가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등불이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녀가 중요한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결혼하면 옛날에는 남편은 돈 벌러 가고 아내는 집에서 이제 그냥 가사일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다 맞벌이 부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나도 먹고 하나만 낳는다든가. 여러분, 그러나 자녀는 짐이나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기업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뭐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인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기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집을 세우고 싶다면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자녀를 여러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같이 거기서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못했어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큰 상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딱딱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키워줘 봐요.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나는 별로 한 것 없지만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상과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자녀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명을 낳았어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때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여러분 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아론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미리암도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 세 명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 거 없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상이 크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뭐 이들이 뭘 뭐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를 잘 키웠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이제 가면 큰 상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너의 상급이고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뿐만 아니라 여기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고요? 화살과 같다고. 여러분 젊은 장사의 그 전통에 이제 화살을 담는 걸 전통이라고 하죠. 거기에 담아져 있는 이 자식은 화살과 같대. 그래서 싸울 때 여러분 어때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야지 적하고 싸울 때 우리가 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식은 키울 때는 힘이 들어도 나중에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 자식을 잘 키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장사의 수중에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게 자식들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요 나의 무기요 내 능력이요 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줄 아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 뒤에 아니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뭐 판검사 아들이 있다든가 뭐 누가 있다든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냥 대충 우습게 하고 다녀도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가방끈이 작고 애들 일자 무식이고 배우지 못하고 옛날에 가난했어도 이 자식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말 부모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바르게 잘 성장해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요 등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이며 우리의 상급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뭐에 달려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고 잘 된 자식의 뒤에는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율곡이 훌륭하게 됐습니까? 신사임당이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자녀의 뒤에는 잘못된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받은 사람들, 이삭, 야곱, 솔로몬, 무비보셋 등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다 훌륭한 부모님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롯의 폐륜화가 된 롯의 자녀들, 또 여러분 아합왕의 그 비참하게 다 죽은 자녀들, 여로보암의 아들들, 그리고 또 사울왕의 자녀들 보면요, 다 잘못된 부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부모인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네 자녀를 복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먼저 만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자손이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어 3, 4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손은 그 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손은 뭐 하는 법이 없다? 걸식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굶는 법이 이거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꾸고 구걸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 부모님을,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 얼마나 이게 큰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예,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뭘 안 해주고 저기 때문에, 근데 후손이 요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에요. 예, 미국의 이제 유명한 사상가요. 또 경건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후손이 1390명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근데 대학 총장이 그 가운데서 13명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 변호사가 거기 보면 39명, 100명 그렇죠, 의사가 56명, 목회자 100명, 공직자 80명 더 나와야 될 건데 그거밖에 안 해놨어요. 지금 뭐를 제대로 지금 안 해놨네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좀 이걸 해보라. 그 다음에 그때 동시대 사람인데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이 560명인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이 100명, 또 창녀, 뭐 이게 문맹 이렇게 하는데 깡패, 이런 다 그런 잘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과 그냥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후손이 얼마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석사 논문을 쓸 때 논문이 뭐였냐면은 그런 이제 뭐 점쟁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이런 것들의 그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였어. 근데 그분이 논문을 쓰려고 이제 뭐 사례 조사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이런 무당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잘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정신 이상이거나 깡패, 장녀, 뭐 이상한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복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 그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히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복되게 하라.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한번 안수 한번 받고 싶고 또 축복기도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받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님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그랬잖아요.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자, 1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가지고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는지. 예수님은 얼마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요, 당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아이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 계시지만 여자분들도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선거권 같은 것도 주어지고 이런 거 얼마 안 됐잖아요. 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처음부터 참정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자고 사람을 숫자로 안 세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가 무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 경험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이가 계속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만복이 일어나신 하나님께 예수님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말미암는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어도 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에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 했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주님 앞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어때요? 지금 막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이 세상의 지적인 교육에 막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보다 이 지적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만드는 교육, 인성 교육입니다. 근데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부모님이 시키는 거예요. 누구도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지적인 교육보다 사람 되는 인성 교육이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은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뭐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겠죠. 아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려서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하면 늙어서도 절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보면요, 사춘기 때 방황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가서 막 입시라든가 학교 공부 또는 군대 갔다 오든가 대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적으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놓으면요, 반드시 그 아이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아이 이제 다음 주에 뭐 중간고사 있다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엄마 학원에서 뭐 보강 수업 해준다고 주일날 오라겠다 그러면 돼? 우리가 이제 오후에 2시에 학생의 예배인데 딱 보니까 학원 가는 시간을 겹쳐서 그러면 어때? 이번 주에는 그냥 빠지고 그러면은 학원 가거라 이렇게 엄마가 이래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 아이들의 그 생각 속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게 딱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고 자기 어떤 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런 세상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특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계속 번성을 하니까 산파들한테 뭐라 하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서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안 죽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다 모든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모르게 이제 숨겨가지고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안에 역청을 치라고 물을 하고 거기다 이제 뭘 좀 뭐 아이가 좀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보자기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일강에다 가서 그 모세 어린아이 세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물에다 띄워 보냈어요.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가 얼마나 많이 삽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공주가 그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이제 시녀한테 가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가 열어보라 했더니 거기 보니까 예쁜 아이가 거기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이거 보니까 애굽 그 바로왕의 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아,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 공주는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어디서 젖을 먹여서 키울까 한데 이제 그때 모세의 그 누나 있던 미리암이 갈대 숲에 있다 나와가지고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다시 모세가 친어머니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어떻게 돼요? 젖을 뗄 때까지 거기 이제 뭐 두세 살밖에 안 됐겠죠. 젖뗄 때니까. 근데 그 젖대는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으면서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는데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없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냐? 구전으로 내려온 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더라.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더라. 바벨탑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을 쭉 그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떼니까 어떻게 돼? 이 아이를 애굽의 궁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 있으면서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리고 모든 학문과 이런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렸을 때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교육을 시켜놨더니 나이가 40세가 되니까 그 신앙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낸 그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와 왕자의 위치와 이런 죄악의 즐거운 낙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의 자녀들을 똑바로 신앙 교육을 시켜놓는다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더라도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겐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뭐 어떻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쳐가지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 이 지혜서예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 잠언 설교를 하다 지난번에 쓰러져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하다 못했는데, 저는 이제 매월 잠언을 이제 우리가 시편 잠언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는 특히 이 잠언은요 엄청난 지혜를 모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이게 가득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이런 뭐 보증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저는 31장까지 잠언이 있으니까 매일 오늘이 5월 1일이면 5월 1일 날 잠언 1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시편은 1편부터 5편까지,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매일, 다른 성경은 이제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매일 읽는 거 이거였어요. 1년에 잠언을 12번 읽어. 2년이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지혜와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또 여러분은 이 모세 어머니는 젖 먹으면서 구전으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분유 타주고 뭐 우유 주면서 이렇게만 할 거 아니라 그거 먹이면서 돼. 노아의 얘기,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얘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다니엘의 뭐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백설공주 이야기나 들려주고 이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딱 젖을 때니까 한나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때는 성전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입으로, 그냥 성경 아니고 입으로도 할 수 있고 성경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가까이 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집안이 몰락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보면 그래요.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지런히.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여러분 일어날 때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들을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니 길을 갈 때니 앉았을 때니 누웠을 때니 네가 어디를 갔니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도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자녀들도 권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녀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방황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또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본의 안 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절대 아이들이 제대로 그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교육이 안 돼. 내가 본을 보여야지.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아, 딱 보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 그런데 어떤 전화가 가지고 그 자녀들이 있는 데서 엄마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뻔히 자녀들 다 안 돼서 누구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한테 자기는 거짓말하고 이놈의 자식 너 거짓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면 어떻게 돼? 속으로 돼. 엄마는 거짓말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직하고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러면서 해야 그 자녀들이 보고 그걸 배우죠. 여러분에게 나중에 아니 자녀들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부모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우리 부모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패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깡패도 뭐 자기 자식한테 너 깡패되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어떻게 해서 나는 희생했더라도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99년 98년 7월 24일날 그랬으니까 99년 이제 5월 어린이 주일이 됐어요. 주일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토요일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어린이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자식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의 미래는 그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성장한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조금만 성장해도 지금은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거스틴은 더 방탕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때 교회 감독인 암브로시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슬픈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보시고 하갈의 그 대성 통곡하는 눈에 눈물을 보시고 이스마엘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 할까요? 자식의 미래는 더 크게 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유아 세례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려면요, 절대 저주의 말, 자녀들한테 몹쓸 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빌어먹을 놈의 자식, 저 망할 놈의 자식,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거는 자녀에게 빌어먹으라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이건 무지막지한 이런 독설인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런 부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합니다. 성경에 부모는 축복권자라고 했잖아요. 주의 종이 축복권자, 부모가 축복권자인데, 그런 이 축복권자는 뭐냐면 축복권자가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이, 부모가 저주, 자녀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자, 여러분 노아가 보세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자기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구원받고 그 홍수 심판을 구원받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방주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먹고 술이 취해서 빨가벗은 거예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인 함이 돌아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술 먹고 완전히 막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가서 동네방네에서 그걸 소문내고 떠들고 아버지를 욕되게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샘과 야벳은 어때? 아버지 이거 부끄러운 거 안 불러 뒤로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부끄러운 거 가려줬어. 노아가 딱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어때? 이 함이라는 놈이 아비인 자기를 가서 막 욕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은 자기 부끄러운 걸 가렸다는 거예요. 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그 함은 저주하고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홍수 심판에서 세 아들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샘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받고 그 부모인 노아가 함은 저주라니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한 두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인 축복권자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대로 됩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하려고 할 때 다 열두 아들 불러가지고 어때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해 준 대로 축복 임하고 축복을 안 해준 자식은 축복을 못 받고 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하고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이제 우리 부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결혼할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뭐 대학생이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요 꼭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걸 깨달은 날부터 어때요? 학교 보낼 때 딱 어때요? 아침에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꼭 이 아이를, 주님 이 아이에게 오늘 또 함께 해주시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귀중함과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지켜, 이런 축복기도를 꼭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간다든가, 심지어 군대를 간다든가 외국으로 사역을 간다든가 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에 갔는데 이놈이 그때 외국으로 그 성경과 이렇게 갈 때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 많은 데서
거기 이제 비행기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때 남아공인가로 아마 성교 가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손을 얹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저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뭐 돈을 모아는 것도 없고 제가 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갔는지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지난번에 이제 지금 부목사로 메릴랜드에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들 자랑같이 되는데 부족한 사람이 자식 자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이주훈 목사 그 아버님이 목사라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더라. 여러분 이 축복기도 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전통의 화살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 자녀들이 잘못돼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불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인정하고 잘 되면요 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그런 것이 뭐에 달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나 이러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자녀를 복을 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